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중 관찰 대상자들이 잠복기를 모두 무사히 넘기면서 한 고비는 넘겼는데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고 검사 대상자 범위도 넓어지면서 방역 최일선을 책임지는 의료진들의 부담과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전화를 통해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발열이나 기침을 하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 지침이 시행되면서 이곳을 찾는 인원은 더 늘어난 상황. 매일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진료소를 찾지만 절차가 복잡해 한 사람당 진료시간은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해외여행 뒤 스스로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면서 진료소도 두 동으로 늘리고 의료진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피해자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마치 죄인 취급하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식당도 지금 못 갔어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단순한 문의 전화도 줄을 잇는 상황. 하루 5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상황이 급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시간은 지연되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한 통화 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은 전화가 오면 기본으로 10분, 20분은 대화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검사가 지금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많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역정을 내시기도 하시고 왜 자기들을 해주지 않느냐. 확진을 위한 2차 검사가 진행되는 검사실도 비상입니다. 기존 검사실 인력이 확진 검사 업무까지 맡으면서 검사실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사실 본연의 업무가 있죠. 저 밖에 나가시면 화학도 있고 면역도 있고. 근데 이거는 과외로 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추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사실에서는 좀 부담이 되긴 해요. 방역 최일선을 책임지는 의료진들. 언제 수그러들지 모르는 감염병에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일본에서 출항해 이달 말 제주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크루즈선이 입항을 취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16일 승객 2천여 명을 태우고 일본에서 출발해 오는 24일 제주항에 하루 동안 머물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제주 입항을 취소했습니다. 웨스테르담호는 올해 제주 입항이 예정된 29척 가운데 첫 크루즈선인데 정부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의 입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국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도교육청은 실무자가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체육과목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변경 공고가 뜬 것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지 7시간 만에 합격자 한 명은 불합격으로, 불합격자 한 명은 합격자로 바뀐 겁니다. 발표 당일 한 응시자가 실기평가 점수가 너무 낮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당초 체육교사 시험에 67명이 지원해 8명이 최종 합격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실무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AS에 임용후보자 점수를 입력해 합산하는 과정에서 실기평가 대신 실기시험을 잘못 선택해 실기평가 점수 자체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수인 거 틀림없습니다. 응시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주말 내내 합격자 변경 공고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데다 임용고시 점수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기평가 점수를 전부 공개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던지 인정을 못합니다. 7일에도 잠이 못 자거나 이렇게 월요일만 기다리고 왔습니다. 다른 이제 후배들도 그렇게 이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이걸 잡아줘야지 우리 아들이 끝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주도교육청은 실무자에 대해 자체 감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응시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열어 제주 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의제에 대해 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해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과 현재 위치에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두 개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순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참여단과 전문가로 나누어 토론회를 실시해 오는 4월 말까지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후보를 김항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병수입니다. 제가 의사로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여러 가지 정책 활동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주 정치에 책임을 묻고 판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다음 제주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제주 경제가 이렇게 뒤처져 가는데 거기 어떤 대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암울한 그런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으로 치면은 전국에 850만 명 정도가 되고 이들에게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라는 것은 큰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아프면은 부모들이 뭐 고생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이 상당히 큰데 그것을 아마 투여 재정이 한 5천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은 얼마든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해외 재난지역이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지역 환자들을 좀 치료하고 그랬고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를 만들려고 3년 동안 제주 서울을 일주일에 3-4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추진력을 다른 정치인에게서 찾지 못하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1호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이것을 폐기하고 제주 생태평화의 도시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의 난개발 온상이거든요. 예, 그것을 폐기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을 바꾸자 고병수로 선수 교체. 제주도는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37곳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심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것도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고유정이 재판 연기를 신청하면서 3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결심 공판.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목숨과 자식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특히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아이와 생이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고유정은 평범한 주부일 뿐 희한한 범죄를 저지른 괴물이 아니라며 검찰의 소설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성공해서 어떤 정도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지요?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이보다 앞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점을 묻겠다며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자기 자식과 함께 이란성 쌍둥이처럼 키울 생각이었는데 현 남편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무고하게 죽은 제 아들 앞에 사죄를 하고 피고인이 어떤 참회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죄값을 정당한 죄값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이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과연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법원에서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이 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사업장이 매각된 토평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색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투자진흥지구 변경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 해제된 투자진흥지구는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3월 이후 출하하는 만감류 1kg에 500원씩 지원하기로 한 출하조절 장려금을 농가에서 신청한 모든 물량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회는 제주도가 신청 물량의 20%만 지급하겠다며 농가의 신청을 취소하라고 종용하고 있어 노지감귤에 이어 만감류도 가격 폭락 조짐을 보이는 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추가 조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주민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의 제보한 요구에 대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합동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국토부, 지역주민과 제주도 등 관련 단체들이 실무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는 전기적 요인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불이 시작된 작은 방의 전기매트 연결 배선에서 여러 개의 단락 흔적이 발견돼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7일 저녁 제주시 용담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딸이 숨지고 아버지는 중태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방파제야 해상에서 바지선 선원 64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숨진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료 선원들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숨진 김 씨가 전날 저녁 식사를 한 뒤 보이지 않았다는 동료 선원들의 진술과 함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수산물 판매점에서 1천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사겠다고 속여 업주에게 3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9개월 동안 시장과 상가 등을 돌며 업주 17명에게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뒤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2018년 7월과 9월 승선할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 2명과 허위 계약을 한 뒤 선불금 2천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입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